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3D 캐릭터 모델러로 활동 중인 문영국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되어 이후와 캐릭터 제작 튜토리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캐릭터 제작 처음부터 마지막 렌더링까지의 전체적인 강의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튜토리얼은 초급자에서 중급자까지가 보기 적합한 강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과 매력적이고 멋진 캐릭터를 만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작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모델 제작 시 3D Max 2016, ZBrush 2021이고 텍스처링에 사용할 프로그램은 포토샵, 서브스턴스 페인터, 바디 페인터, 그리고 G랩입니다. 또한 헤어는 오나트릭스를 사용해 보다 사실적인 헤어 표현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렌더링은 맘모셋을 사용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툴 설명보다는 캐릭터 제작에 사용되는 주요 기능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원화 선택 시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과 레퍼런스를 찾을 때 사용하는 툴 설명을 간단히 하고 시작할 것입니다. 얼굴을 만들 때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과 얼굴 근육의 생김새를 설명드릴 것이고 매력적인 얼굴을 만드는 데 필요한 포인트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또한 바디 근육의 설명과 전체적인 실루엣 및 비례 잡는 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적인 안구 제작 방법에 대해서도 다룰 것입니다. 의상과 무기 제작에서는 맥스의 터보 스무스 프로 기능을 활용한 하드섬 모델링 제작 방법을 알려드릴 것이고 ZBrush를 사용해서 의복 제작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얼굴 제작 시 3D 스캔 데이터와 G랩을 이용해서 빠른 시간 안에 고퀄리티의 텍스처를 베이킹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리토폴로지 작업할 때에는 3D Max의 기본 토폴로지 기능과 근육 흐름에 맞게 면을 짜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UV 작업을 할 때에도 3D Max의 언랩 프로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쉽고 빠르게 UV를 켜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맵 추출을 위한 작업은 맘모셋을 사용할 것이고 전체적인 텍스처링은 맘모셋에서 베이킹한 맵을 서브스턴스 페인터로 가지고 와서 보다 사실적인 재질 표현과 포토샵을 활용한 PBR 텍스처 제작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헤어를 제작할 때에는 오나트릭스라는 맥스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사실적인 헤어 제작 방법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모든 텍스처 작업이 끝난 후 맥스 바이패드를 이용해서 간단한 스킨 잡는 방법과 포즈 잡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포즈를 잡은 후 렌더링 할 때에는 맘모셋을 활용해서 포즈에 맞는 라이팅 세팅과 이펙트 넣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맘모셋 렌더링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가지고 와서 포토샵 액션을 활용하여 고퀄리티 이미지를 얻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것입니다. 캐릭터를 처음 만드시거나 퀄리티를 조금 더 올리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튜토리얼이 되었으면 합니다.